디지털 인문학에 관해 궁금한 7가지 이야기. 네, 오늘도 돌아온 유인태 선생님의 잡설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디지털 인문학 강의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라는 주제네요. 유인태 선생님. 네. 오늘의 질문. 디지털 인문학 강의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 디지털 인문학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디지털 인문학 전공 또는 유관학부가 여전히 거의 없다. 그리고 국내 대학에서 디지털 인문학 유관 강의를 개설한 학교는 현재 대략 7, 8곳뿐이다. 왜 디지털 인문학 교육 과정이 대학에서 확대되고 있지 않은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인데요. 근데 여기는 사실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 1, 2년 사이에 또 이제 많은 변화가 있어서 여러 학교들이 디지털 인문학 유관, 아직까지 학과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전공 과정이 개설되는 좀 적극적인 그런 경우는 아직은 사실은 좀 찾아보기 어렵긴 한데 아마 조만간 뭐 그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어쨌든 강의 자체는 최근에 많이 개설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내년에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다 이제 일선 대학에서 또 강의도 하고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안 해봤습니다. 디지털 인문학 강의는 저한테 지지시지 마세요. 아니. ChatGPT 강의 하시잖아요. ChatGPT 유튜브 10분 녹음한 것밖에 없습니다. 실제 강의 시간에 그걸로 하셨잖아요. 아니, 그렇게 빠져나가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은, 네. 일단 또이 디지털 인문학 교육과 관련해서 굉장히 또 우리 한국에서 큰 축을 담당하고 계신 김바로 선생님께, 최근 국내에 이런 어떤 디지털 인문학 교육 현황과 관련된 말씀을 좀 전해듣고, 현 시점에서 또이 질문이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전가요? 네.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유인태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혹시 이게 2년 전에 나온 질문인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첫째는. 네. 근데 이제 한 1, 2년 사이에 이게 디지털 쪽이 어쨌든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그 말씀은 적극 동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이 문제를 조금 더 틀어서 생각한다면은 디지털 인문학 유관 강의를 개선한 학교, 그러니까 꼭 디지털 인문학이 하나의 그러니까 뭐 학과나 과정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가? 차라리 그냥 과정 중에 일부를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한준연예계 디지털 인문학과가 저희가 있긴 하지만은 뭐매 대학마다 뭐 디지털 인문학과를 만들 거 없이 그냥 각 인문학과에서 그냥 디지털 관련 강의를 오히려 어떤 점에서는 그 약간 뭐 인트로덕터리 한 거를 넘어서 각 전공에 맞는 그런 강의라 더 많아지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끝? 조금 더. 오늘 녹화. 이거 그대로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 아, 이런 식으로 녹화가 끝날 수도 있군요. 네. 이견이 없고 전부 다 동의하는. 여러분, 할 맞아요. 말이 없어요. 지금 이게 시청자 여러분, 지금 밤 11시라서 그래요. 지금 빨리 내 집에 가고 싶어요. 밤 11시라 지금. 다들 집이잖아요. 저만 집 아니에요. 네, 원래 얘기로 돌아와서 기본적으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은 저는 디지털 인문학 같은 경우는 조금 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구분이냐면 대학과 대학원의 구분. 그러니까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것이 전공으로서 유의미해지는 단계는 석사, 박사 과정이라고 봅니다. 마치 도서관학 혹은 문헌정보학처럼 말이죠. 물론 한국에서는 문헌정보학이 지금 학부에도 있긴 하죠.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리고 미국의 상황에서는 학부에서는 라이브럴 사이언스 혹은 문헌정보학이 없습니다. 실제 미국에 석사 대학 쪽에서는 각자의 전공들을 하고 그 전공을 기반으로 해서 석박사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을 하죠. 그리고 그래야지 좀더 유의미한 내용이 나올 수가 있죠. 왜냐? 도메인을 장악하고 있으니까요. 최소한의 장악이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디지털 인문학도 대학원 과정에서의 전공,
로서는 유의미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학부에서 꼭 전공으로서 있어야 돼? 라고 한다면 저도 갸우뚱갸우뚱이고요. 오히려 더 좋은 모델은 아까 조원희 선생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각각의 전공, 세부 전공 내에 잘 녹아들어서 각각의 전공에서 원하는 내용이 원래 전공의 지식과 융합돼서 나타나야죠. 그게 좋은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예전엔 몰라도 지금은 대부분이 디지털 인문학이 트랙 과정, 부전공 과정, 뭐 마이크로 디그리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서브로 가고 있잖아요. 전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오히려 더한발더 나아가서 이런 마이크로 디그리나 트랙조차도 없어지는 게 맞다고 봐요. 아예 기존의 인문학 분과의 수업에 녹아들어서. 그 얼마 전에 뭐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고 지금 뭐 대학 그러니까 학부에서 디지털 인문학 강의를 하고 계신 어떤 선생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학부에서 디지털 인문학 강의를 하는 게좀어좀 뭐라고 해야 되지? 현타가 온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방금 김바로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제대로 된걸 해보려면은 그 어떤 도메인 지식 과 연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학부생들은 아무래도 좀 뭔가 그런 기반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학부생 대상으로 디지털 문화 강의를 한다라는 게 그냥 파이썬 코드 가르쳐 주는 거그 이상의 수준이 되기는 어렵더라. 그러니까 본인의 경험을 놓고 봤을 때 그래서 그럴 바에 차라리 학부는 잘 모르겠고 대학원에서 디지털 문학 교육을 하는 거는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 뭐 어쨌든 그분은 대학원에서도 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런 약간 좀 본인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학부와 대학원에서의 어떤 디지털 문학 교육 과정에 대한 어떤 변별점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 생각에 김병준 선생님도 이번 학기 학부생들 대상으로 강의도 하고 계시고 또 기존의 대학원생들 대상으로 강의도 계속 해 오신 경험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주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소환하는 능력 하는 짱이니까. 얼마 전에 고대 신문이랑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고대 신문에도 기사가 지금 보니까 실렸네요. 그래서 뭐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인문학도 가르쳐야 되고 디지털도 가르쳐야 되는데 1학년 학생들은 인문학 전공 지식 자체가 이제 많이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가르치는 게좀 힘들긴 했습니다. 뭐 실제로 이제 종강할 때쯤이 되니까 쭉 들어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그래도 파이썬 실습이나 이런 것도 좀 해보고 싶고 해서 알려주긴 했는데 학생들은 결국은 이 수업을 파이썬 코딩 수업으로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매 시간 이거는 코딩 수업이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결국 그냥 이게 코딩 수업으로 끝났는데요. 뭐제 불찰일 수도 있고 좀 아쉬울 수도 있는데 확실히 다른 나라의 사례를 봐도 디지털 인문학, 독립된 디지털 인문학 학과를 만든 학과, 대학은 이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그래서 그 학과 내에서 그 프로그램이 녹여나게 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방향은 저도 맞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은 뭔가 가르치긴 해야겠고, 그 와중에 내 인문학 지식도 같이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두개 어떻게 다 할지 그런 상황입니다. 김명준 선생님 말씀을 조금만 이어받으면은 대학부에서도 좀 구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학년 때 디지털 리터러시를 하는 게 의미가 없느냐에 의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알고서 전공을 다시 봤을 때 느낌이 다르거든요. 아예 모르는 생짜에서 전공을 봤을 때의 느낌과 디지털 리터러시가 있을 때 전공에 접근하는 건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접근 방식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제대로 된 융합형 교육 같은 경우는 3, 4학년 때 하면 되죠. 특히 3학년 2학기 정도부터 시작해서 4학년 때 디지털 리터러시를 기반으로 하는 혹은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는 성과물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해도 될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1학년 때 하면 안 된다?
이 적절한 예시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분석 수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입문 데이터의 소중함을 알라고 분석 수업을 진행한다고 언제나 얘기합니다. 왜냐? 분석이라는 거는 생각보다 하다 보면 쉬워요. 문제는 데이터를 만드는 거죠. 언제나. 데이터가 있느냐, 데이터가 없으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의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데이터는 결국 도메인 널리지가 기본이 되니까요. 그래서 필요 없다는 아니고 조금 구분해서 그것도 1학년 대상으로 두 개를 융합해라. 무리죠. 근데 3, 4학년으로는 가능하겠죠. 그래서 다른 접근법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은바루 선생님 말씀해주신 거를 들으면서 저는 생각을 또 하나 더 하게 된 게, 학부 때 정말 배워야 할 것은 막 이런 기술 관련된 그런 것도 당연히 알면 좋겠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은 데이터의 중요성. 네. 데이터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상한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 뭐 이것저것 뭐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분석 알고리즘이라든지 뭐 이런 저런 거를 막 만져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오히려 애초에 아주 질적으로 우수한 데이터를 만드는 것의 중요성을 학부 때 깨닫고 대학원에 가서 데이터 노예가 되는 건가? 뭐 어쨌든. 아, 저기 그리고 꼭 대학원을 가야 돼요? 취업하면 안 돼요? 취업하면 데이터 노예가 안될수 있을 것 같아요? 취업해도 데이터 노예가 될수 있겠죠. 네. 어쨌든 뭘 해도 데이터 노예가 될수 있다라는 걸 전제로 뭐 이상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아,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이야기해보고 싶은 게그 학부생들은 그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 그러니까 PBL 방식의 강의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 저는 그런 인상을 받았냐면, 실제 뭔가 학부생 때부터 뭔가 어떤 포트폴리오 같은 거를 요즘 학생들은 만들고 싶어 하는데, PBL 형식의 강의를 진행하면은 그 결과물이 남아서 그거를 활용해서 나중에 뭐 회사 같은 데 지원한다든지 대학원에 지원할 때도 그거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몇번 요청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뭐 서류 같은 거 만들어서 거기 제 사인이, 그러니까 그 당시 교수자 사인이 필요하다고 사인 좀 해달라고 그렇게 메일 보내오는 학생들이 종종 있습니다. 강의가 끝났는데 한 학기나 1년 뒤에. 그래서 그런 강의 방식 자체도 사실은 디지털 문화 강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강의를 할 것이냐. 네.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밑에 제가 파란색으로, 네, 질문을 하나 더 해놨는데, 디지털 인문학 강의는 누가 가르쳐야 할까요? 인문학 전공자, 공학 전공자, 네. 당연히, 뭐, 실제 역량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은 기존 전공이 뭐든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이 지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오해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네. 현실에서. 왜 그러냐면, 인문학을 전공하신 분이 디지털 문화 강의를 하는 경우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 경우보다도 학부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디지털 인문학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공학이나 아니면 사회가 전공을 하시고, 그 분야에서 실제 뭐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라든지 아니면 그런 도구나 플랫폼 같은 거를 실제 활용해서 연구를 하셨던 분들이 일종의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우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강의 기회를 가져가는 경우가 상대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더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김바로 선생님 뭐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할 말은 없는데요. 이미 윤희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안에 본인이 생각하는 방향성까지도 다 얘기하신 거잖아요. 어떤 방향성이죠? 인문학 전공자들이 해야 되는데 디지털 접근성이 약하거나 그 경험이 떨어진다.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그걸 보충하면 되는 거잖아요. 보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공부해야죠.
디지털 인문학 겨울 학교에 오시면 됩니다. 아, 죄송해요. 아, 그런 식으로. 디지털 인문학 겨울 학교에 오시면 김바로 교수님의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 김바로 선생님 어떤 김바로 선생님이에요? 그 이상한 김바로 선생님이에요? 진짜 김바로 선생님이에요? 위어드 김바로 선생님입니다. 아. 이런 식으로 쌓아갈 줄 몰랐네요. 아, 이게 모두 다 빌드업을 위한. 이스터 에그는 다 반드시 회수를 해야죠. 네. 어쨌든, 뭐, 말이 길어졌는데, 이 다섯 번째 질문. 네. 다섯 번째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디지털 인문학 강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방금 전에 네 번째 질문인, 디지털 문화 강의를 현재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에서 연결해서 우리가 또 이야기해 볼 거리이기 때문에 이 다섯 번째 질문은 또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